예, 여보세요? 예, 저 지금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. 괜찮은 것 같은데? 예. 예,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. 예. 야, 오랜만이다. 예, 예. 어, 저번 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예. 예, 금방 들어가요. 예. 야, 많이 바쁜가 보다. 아, 야, 미안하다. 어? 아,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. 야, 씨, 얼마 만이야, 이게? 아, 진짜, 그걸 뭐 몇 개월 만이야? 야, 뭐 있어졌네. 아, 나야 뭐 지금 똑같이 뭐 일한다고. 아이씨. 어, 잠깐만. 여보세요? 예, 예. 예, 금방 들어가요. 예. 예,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. 예. 알겠습니다. 예. 야, 네가 더 바쁘네. 아, 나야 뭐 응? 열심히 사는 거지. 어이. 너 요즘 무슨 일 하는데? 나? 어. 나 병원 다녀. 병원 다닌다고? 야, 성공했네. 병원에서 뭐 하는데? 아, 뭐 일하지. 병원에서 무슨 일 하는데? 그냥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뭐 실험? 연구원이야? 그치, 뭐 비슷하지. 연구원은 아니고 연구원은 뭐 비슷한 거. 너 어렸을 때 공부 못했는데 어떻게 그거? 아, 공부랑 전혀 상관없더라. 야, 내가 씨 병원에서 일해보니까 공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. 에이씨, 병원에서 일하려면 그래도 씨, 야, 연구 쪽인데 그래도. 아니야, 안 그래. 그래? 무슨 실험하는데? 난 이제 임상 실험. 임상 실험? 환자들한테 이제는 약 같은 거 투여해보고. 아니, 이제 내가 투여를 받는 거지. 네가 받는다고? 네가 실험한다며? 내가 해. 내가 한다고 실험을. 아, 그럼 아, 네가 임상 실험 대상자인 거야? 그렇지, 그렇지. 내가 지금 거기 경력이 좀 오래됐거든. 오래됐다고? 그럼 거기도 이제 신입생들 들어오고 이러면은. 야, 그거 요즘 관리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총 책임자라. 거기에도 서열이 있어? 있지, 다 짬이 있는데. 아, 짬대우를 그래. 해줘야지. 아. 내 위에 있으신 분이 선배 한 분 계셨는데 어. 그분이 경력이 오래되셨거든. 그래? 한 14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저번 달에 잘못돼가지고 14년 동안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는데 아, 저번 달에 잘못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본의 아니게 진급하게 됐어. 그분이 잘못되셔서 네가 진급을 했다. 그치. 예, 예. 아, 괜찮아요. 예. 좋은 거 같아요. 그거 진행시켜도 될 거 같은데? 아, 자꾸 전화하는데 어떻냐고. 아, 이게 수시로 체크를 해줘야 돼? 숨은 잘 쉬는지 이런 걸 체크를 좀 해주거든. 아, 와. 그럼 지금 무슨 임상실험 중인데? 아, 화이자. 아, 백신? 아이, 비아그라. 어?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아니야? 원래 비아그라를 만든 회사야. 괜찮아, 내가 직접 먹어본 거니까 내가 자신있게 너한테 추천해 줄 수 있어. 너 한번 먹어봐. 아니, 나는 뭐 먹을 일이 없으니까. 너 원래 흐물흐물하잖아. 에이, 진짜 무슨. 지금 실험하기 전에는 뭐 다른 거 뭐 했는데? 뭐 감기약부터 해서 뭐 치질, 뭐 장염, 뭐 이런 모든 전체적인 피부 뭐 이런 거 다 하지. 그러면 감기약 실험 같은 경우에는 감기 걸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진행을 하나? 그게 아니고 감기약을 그렇게 하게 되면 감기를 이제 걸리게 하지. 감기를 걸리게 한다고? 감기를 걸려야 이제 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아니까 감기를 걸리게 하고 뭐 치질 같은 경우에는 치질을 걸리게 하고. 아,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병을 만든 다음에 임상실험. 그치, 그치, 그치. 치질 같은 경우에는 뭐 때타올로 겁나 밀었대. 거기를? 어, 그치. 그래야 튀어나오니까. 장염 이런 거는 간장 존나 퍼먹어. 막 때려넣어 그냥. 아니, 그러면은 병을 만들고 실험을 해가지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뭐 잘못되는 거지. 그 아까 그 너 위에 계셨다던 그치, 그치. 이제 진급이 되는 거야. 우리 쪽이 로테이션이 빨라. 와. 그러니까 미래가 밝지. 승진이 빠르니까. 일단은 치료가 되니까 그만큼 약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지. 지원 많이 해. 우리 쪽 일을 그걸로 모티브 해가지고 영화도 나왔어. 대박 났잖아. 영화까지 나왔어? 그럼, 오징어 게임. 아, 오징어 게임이 너희 그럼. 회사 모티브야? 야, 그거 오징어 게임 막 사람 다 죽어나가잖아. 우리도 죽어나가. 야, 오징어 게임은 한 명만 살아남잖아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럼 대표가 바뀌는 거지. 아, 대표 몇 번 바뀌었어? 대표님도 같이 실험하시는? 아니, 그럼. 야, 대표가 먼저 그거 솔선수범 해야 직원들도 따라오고 하는 거지. 아, 지금 우리 대표는 주사바늘 겁나 많아. 주사바늘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표로 가까워지는 거지.
너도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거네. 아, 그럼. 야, 우리 지금 대표는 거의 천하무적이야. 철인이야, 철인. 슈퍼맨이야. 그쵸. 면역력이 존나 세요. 약으로 배를 채우셔. 밥을 안 먹고? 아, 그럼. 숟가락으로 막 퍼먹어, 약을. 와. 야, 근데 그런 실험하다 보면 부작용 같은 거 없어? 뭐 있지. 나는 그때 성장 호르몬 주사 그거 맞으면은 키 큰다는 실험 그거 했었거든. 어. 근데 그 부작용 일어나 그때서부터 멈췄어. 아, 그래서 안 큰 거야? 응. 재보니까 살짝 줄었더라고, 씨. 뭐 그게 줄기도 하냐? 아니, 그 나이 먹으면 주는 건데 그때는 성장이 될 텐데. 그게 좀 부작용이 있어서 그게 이제 출시는 못 했지. 내가 여러 살린 거야. 아, 너, 아. 우리나라 신장이 애들이 높아졌잖아. 어? 다 180 이상 되잖아. 보통 애들이. 다 내 덕인 거요. 근데 너는 19살 때가 안 컸잖아. 그때 먹었어, 그때. 근데 진건아, 나는 뭐 너 일하는 거 뭐 괜찮은데 세상을 좀 높게 봤으면 좋겠어. 너 지금 높게 보고 있어? 나 보통 침대 병원에 거기 누워있거든. 천장만 봐. 겁나 높은 것만 봐. 아니, 그러니까 누워서 높게 보는 거 말고, 아니 다른 일 하다 보면, 열심히 일하다 보면 점점 자리가 점점 높아질 거 아니야.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. 우리도 높아져. 어,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면 어. 하늘로 올라가. 그거는 겁나 높이 올라가 인마. 그건 아예 가는 거잖아. 높잖아 이 새끼야. 아니 그 가잖아. 내가 말한 높은 건 그런. 엄마 뭐... 상상도 못하는 곳이야. 상상을 어떻게 해 거기는. 그러고 누워 있으면 이제 간호사가 아침에 와서 한번 체크, 점심에 와서 살았나 체크, 어. 저녁에 와서 살았나 체크, 퇴근. 잠깐만 미안해. 여보세요. 다음 주 스케줄 그래 그거 뽑아놨어. 몇 명 필요하다 그랬지? 어, 7명. 왜, 왜? 뭐? 야, 씨, 안 된다, 그래. 알았어. 아, 내가 들어가서 내가 처리할게. 아, 짜증나네. 왜, 무슨 일 있어? 아니, 그 다음 주에, 그, 스케줄 잡혀 있었는데. 아, 그거, 씨, 생지를 대처한다 그래서. 아, 씨. 생? 아, 생지, 씨. 내가 골치다, 진짜, 생지 때문에. 아니. 이 새끼들이 우리 일거리를 겁나 뺏어가. 아니 그 생지한테 아... 하는 게 더 낫지 않냐?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 미팅 가가지고 어필하려고 내가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거야. 어? 지보단 내가 낫다. 어? 아 친구. 지보단 내가 낫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입고 다니는 거라니까. 아 그 이 정도 열정이면 너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해. 어 잠깐만. 어 근데 이거 진짜. 여보세요. 예예. 예. 아 이거 근데 약 진짜 좋은 거 같아요 화이자. 예. 어 진짜로 놀라워 효과가. 예예예 예, 예. 대박 나갔어. 와 약 진짜 좋다 화이자. 예예 예. 금방 들어가요. 예예 예. 아 지금 병원에서 너무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 그래가지고. 아 그래? 나 먼저 들어가 볼게. 아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. 다음에 먹자. 나 지금 약 먹어가지고 배불러. 알았어. 아우 진짜 화이자 씨. 아, 진짜 아 효과가, 야. 살아서 봐.